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벨곰TV. 안녕하세요, 돌곰벨곰TV입니다. 이번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씨가 눈부신 비주얼을 뽐내며 자신의 미모만큼이나 무대를 환하게 밝혔는데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우리 내일 다같이 도란도란할 준비 되셨죠?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지난 7일 방송된 뽕숭아 학당의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임영웅씨는 TV조선 뽕숭아 학당 도란도란 듀엣쇼 촬영을 위해 무대에 오른 모습인데요. 그는 황금 마이크를 손에 쥔 상태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웅씨는 트렌디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여심을 저격하는 눈빛을 드러내는 등 훈훈한 외모와 분위기를 자아내 팬들의 눈길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팬들은 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임영웅 미모, 덕질만 나날이 맥시멈 등 끝없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임영웅씨가 감동적인 무대로 팬들의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단 인생학교에서는 탑6의 도란도란 듀엣쇼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임영웅씨와 탑6는 원기준씨, 배성기씨, 노브레인, 이영현씨, 코요태, 임태경씨와 함께 환상적인 듀엣 무대를 꾸몄는데요. 대기실에서 코요태 백가씨는 임영웅씨의 팬인 어머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시죠? 뵙는 그날까지 건상하세요, 건행! 이라고 영상편지를 보냈고, 백가는 고마움에 하이파이브를 건넸습니다. 임영웅씨 노브레인 인터뷰 중 영탁씨는 그들의 의상을 보고 벽돌 같다, 황토방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들은 붐씨는 폭소를 했고, 임영웅씨와 노브레인은 울컥한 모습을 보여 폭소케 했습니다. 탑6의 사랑의 트위스트로 오프닝 무대를 연 후 임영웅씨는 여러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하고, 영탁씨는 힘차게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임영웅씨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솔로곡으로 I'm not the only one을 선곡해 고막을 녹인 감성 히어로 임영웅씨는 노브레인과 역대급 무대를 펼쳤습니다. 헐량배라는 독특한 팀명을 정한 이들은 트로트와 락을 접목해보는 선곡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여러 장르를 시도하며 그들만의 색을 찾은 임영웅씨 노브레인은 더위 먹은 갈매기 넌 내게 반했어로 무대 끝판왕의 면모를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로트계 BTS라 불리는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이 거침없이 질주 중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조회수 9억 1000만 뷰를 돌파하며 10억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8억 9천만 뷰를 달성한 지 단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를 기록하며 9억 뷰를 달성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일주일 만에 1000만 뷰를 추가했는데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기대대로라면 정말 얼마 안 가서 10억뷰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임영웅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가장 많은 조회수인 425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최근 임영웅 쇼츠 채널에서 공개된 콘서트 속 서울의 달 52초짜리 짧은 영상이 단 하루 만에 조회수 56만 회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은 지난 3월 15일 7억 뷰를 달성한 후 6월에 접어들자마자 8억 6천만 뷰를 달성한 뒤 연일 무서운 속도로 기록 경신을 이어왔으며 이제 10억 뷰의 고직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임영웅씨의 10억 뷰 돌파에 힘을 보태고 있는 임영웅씨의 서울의 달 쇼츠 영상 순위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지난 5일 임영웅 쇼트 유튜브 채널에는 임영웅 서울의 달 서울 콘서트 쇼츠라는 제목이 영상에 게재됐는데요. 영상 속 임영웅씨는 콘서트에서 서울의 달을 열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1분도 되지 않은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은 팬분들의 콘서트 직관 요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5에 등극했습니다. 덕분에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2일밖에 안 지났지만 순식간에 64만 뷰를 돌파하기도 하며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폭발적 가창력과 감미로운 보이스가 귀를 사로잡는 바보 같지만 영상이 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4월 1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 바보 같지만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지난 7일 조회수 600만뷰를 돌파했는데요. 영상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임영웅씨의 흥이 절로 나는 정통 트롯 바보같지만의 무대가 담겨있습니다. 임영웅씨는 박상철씨의 바보같지만과는 또 다른 임영웅씨 표 바보같지만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역시 감성장인의 임영웅씨는 감성 폭발, 무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에 임영웅씨 팬들은 고급진 목소리 황태자 영웅님 600만뷰 축하드립니다. 600만뷰 힘차게 파이팅! 와우! 600만뷰 축하드립니다! 등 훈훈한 댓글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똑 부러지는 30초 광고 영상이 100만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또 한 번 입증했습니다. 임영웅씨가 모델로 활약 중인 닥터클로가 지난 4월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30초짜리 영상 닥터클로 프레쉬 광고는 지난 7일 조회수 100만뷰를 달성했는데요. 영상에는 제품 광고 외에 임영웅씨의 요생남 면모가 담겨있어 다채로운 광고 연출에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웅씨는 토마토를 튕겨 올렸다 낚아채는가 하면 샐러드를 만들고 스파게티를 능숙하게 조리하며 한껏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이어 임영웅씨는 탈취부터 살균까지 한 번에 저 영웅이처럼 똑 부러지게 냉장고를 케어하세요 라며 똑 부러지는 광고 연기로 보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순백의 아름다운 자태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웅씨가 모델로 활약 중인 덴티스는 지난 7일 오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영웅씨의 새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화보 속 임영웅씨는 앞머리를 내린 청순한 모습에 건치미 남의 밝은 미소로 팬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에 팬들은 꽃길만 걸어요, 늘 함께 합시다, 임영웅 최고 등 댓글로 호응하며 그의 여전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같이 캠핑 가고 싶은 스타에서 압도적인 1위에 선정됐습니다. 임영웅씨는 스타폴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같이 캠핑 가고 싶은 남자 스타는 이란 설문조사에서 16만 9938표 89.6%의 지지율로 압도적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무대 위에 감성장인 면모로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임영웅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영웅시대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벌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